안녕하십니까.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그 국립공원을 지명한 나라죠. 지정한 나라고, 국립공원 시스템 자체를 만든 나라고. 그래서 국립공원이 참 재밌고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국립공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미국의 국립공원이라는, 내셔널파크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공원이 있고, 또 내셔널 프리저브, 내셔널 뭐 히스토리카, 뭐 사이트, 내셔널 포레스트, 뭐 여러 가지 이름 붙은 게 있죠. 근데 그 중에 이제 진짜 국립공원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준 혹은 좀 조그만 사이즈들이고요. 국립공원 그렇게 얘기하면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무슨 자유의 신상 이런 거는 그 국립공원에 안 들어가죠.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, 그 62세 이상의 그 시니어 패스, 저는 이제 자격이 되는데, 시니어 패스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입장료를 80불 내면 끝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운전하는 차에 탄 사람들 다 같이 공짜로 들어가죠. 물론 파악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그 주차비를 받는 것도 있긴 합니다. 그렇지만 뭐, 그리고 또 1년에 20불짜리 패스 시니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른들, 62세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1년짜리 패스,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. 그런 것들이 1년에 뭐 80불인가 85불 그 정도 하죠. 그래서 저도 뭐 몇 년 전에는 그 서부 쪽에 갔을 때 그 패스를 사가지고 막 들어들고 또 두 사람까지 사인이 돼서 그 서부 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서 패스를 빌려주기도 했는데,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 서부 관광으로 오면 그 국립공원들을 많이 가죠. 진짜 아름답습니다. 근데 또 반면에 동부에 오면 국립공원에는 별로 안 가죠. 왜? 동부에는 국립공원이 없기 때문입니다. 동부는 도시로 개발이 돼버렸으니까 국립공원이랄 게 없죠. 또 국립공원은 하나하나가 서로 다 달라야 됩니다. 성격이 하나고,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땅에 각자 개성이 있고,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토까지 모든 그 자연 지형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, 세계에서. 그래서 국립공원들 사실 갈 곳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국립공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에는 모두 59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. 물론 제일 많은 데는 알래스카고요. 뭐 동부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없고요. 뉴욕 스테이트에는 하나도 없죠. 뭐 나야가라 폴은 국립공원은 아니고 국립공원에 주라는 그런 보존 지역 뭐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 그 탑10 방문자 기준으로 2019년 탑10을 살펴보면 이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글레이셔 내셔널파크, 올림픽 내셔널파크, 뭐 300만 명 이상이 1년에 오는 데죠. 그랜트 헨턴 내셔널파크, 아카디아, 이게 유일하게 동부에 있는 내셔널파크로 해양공원입니다. 저 메인 꼭대기에 있는 거죠. 그래서 서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가보고 죽는 그런 내셔널파크 중에 하나죠. 옐로스톤 내셔널파크, 요세미레. 요세미레는 그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가죠. 그 캘리포니아 쪽에 여행 갔다가, 자이언, 락키 마운틴,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가는 데는 그랜드 스모키 마운틴 내셔널파크. 이거는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내셔널파크는 1250만 명이 가는데 1년에, 뭐 다른 그 내셔널파크하고 아예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죠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동부의 아팔라치안 그 산맥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이 그 대도시들이 발달돼 있어서 많이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탑10 그 내셔널파크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 미국에 있는 내셔널파크 분포인데 주로 여기 다 있죠. 여기 이쪽에다 서부 쪽에 많이 몰려 있고, 동부는 아까 말씀드린 아카디아 내셔널파크 이거 하나죠.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는 나중에 정한 것들, 뭐 어떻게 억지로 한 것들도 조금 있고요.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가면
몇 개 있고, 역시 제일 많은 거는 알래스카죠.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고, 아, 이게 미국에 있는 그 내셔널파크들입니다. 그래서 이 중부, 여기는 평원지대죠. 소위 말하는 콘벨트 혹은 바이블벨트. 그래가지고 그 공화당 우세 지역이죠. 여긴 내셔널파크가 없죠. 그냥 농사죠, 농사.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팔라치안 산맥이고 여기가 라키 산맥. 그러면 요 사이가 그 플레인트 대평원이죠.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알래스카 같은 데는 뭐 멋있다 그래도 가기가 쉽지 않죠. 뭐 하와이도 마찬가지 돈도 많이 들고.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그 국립공원 중에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는 거는 유타주입니다. 그래서 유타주에 그 다섯 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그 LA 이쪽에 놀러 가셨던 분들도 거기까지 많이 갑니다. 자차를 몰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광버스를 타면 이렇게 아리조나로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 끝까지는 안 가고 보통 두 개 정도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위로 또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니까. 아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번 또 유타주에는 이렇게 다섯 개의 파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느 걸 가도 다 개성 있고 확실하게 좀 차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. 그래서 또 연결이 잘 돼 있고 도중에 저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장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시작해가지고 운전해서 내려가도 되고 라스베가스 쪽에서 옆쪽으로 가도 되는 그런 길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조금 자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뭐 한두 가지 더 있고 만약에 누가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그 아리조나 쪽으로 해서 이로 뭐 그랜캐년 이런데 뺑 돌아가지고 다시 그 죽음의 사막이죠 데스밸리로 해가지고 저 위쪽 캘리포니아 위쪽까지 워싱턴이나 오레곤은 너무 머니까요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아주 권장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돌아 나오는 길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죠. 그래서 아니면 거꾸로 가든가.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가기 좋고, 만약에 LA에서 출발하면 보통 뭐 자이언 정도, 기껏해 브라이스 캐년 정도 갔다가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가 버리죠. 남쪽으로는 안 가고. 아니면 또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갔다가 레이포웰 뭐 그 정도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냥 관광 코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행 좋아하는 거는 뭐 많이 아시죠? 그래서 이 가운데 몇 군데나 가봤냐 그러면 저는 사실은 다 가봤는데 그레이시아 내셔널파크는 갔는데 문이 닫혀갖고 한번 못 들어갔죠. 그거 빼놓고는 뭐 한 번, 두 번씩 다 갔다 왔습니다. 그, 뭐, 요세미네 같은 데는 뭐 한 세 번쯤 갔고요. 사실 동부에 사는 사람이 서부에 가서 요세미네 세 번씩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, 저는 뭐 운전하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참 즐거웠고, 한 번도 국립공원에 가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거는, 국립공원 안에는 그, 자는 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마음대로,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캠프그라운드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일단 뭐 차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캠핑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. 일부 국립공원 안에서는 아예 금지가 돼 있고 어떤 곳은 이제 그 안에 호텔 같은 걸 조금 져놓긴 했는데 당연히 뭐 그 마감이 굉장히 일찍 되겠죠.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미국의 내셔널파크 돌아볼 곳을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평생 한 번이니까 만약에 동부 쪽으로 오신다 그러면 그 해양국립공원 거기까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거긴 사실 가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뉴욕에서 가면 1박 2일 걸려야 가거든요. 그 대신 가면 이제 랍스터가 뭐 19불고 19, 29불고 19 내면 뷔페에서 무제한 랍스터 먹을 수 있는 그 미국 랍스터는 전부 거기서 나오죠. 메인에서 그런 곳이니까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미국에
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무슨 뉴욕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자연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.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맺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